예, 지금까지 조선시대 성리학자들 중심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번에는 한 150년 정도 뒤로 가서 양명학자를 만나봅니다. 제가 한국 철학사에서 35분의 철학자를 기술을 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한 양명학자입니다. 사실 이제 그만큼 수가 적기도 하고, 조선시대 내내 탄압받았던 학문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경술국치 때 스스로 그 나라가 망했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양명학자 매천 황현이었죠. 그것도 참 자기 학문을 탄압하던 학자가 나라가 망했다고 아무런 책임이 없거든요. 뭐저 초야에 묻혀 살던 선비인데, 그 500년 동안 선비를 양성해온 나라가 망했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게 매천황연이죠. 예, 매천황연도 양명학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뿌리가 이제 오늘 하곡 정재두 선생입니다. 물론 처음은 아닙니다만, 그 앞에 이제 뭐 계곡 장류도 있고 최맹길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본격적으로 양명학의 깊이를 보여주는 학자는 하곡 정재두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은 이단을 공부한 조선의 양명학자,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요. 이단으로 배척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뭐 요즘 뭐 이단이라 그러면 그냥 뭐 종교적 의미로 쓸 뿐이지, 사실 각자 자기 주장을 할 뿐이지 무슨 뭐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16세기 이후로 주작이 뭐랄까요, 좀그 형해와 껍질만 남는 형식으로 이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작의 알맹이보다는 주작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정치적 기반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서, 주작의 이 이론과 어긋나는 내용은 모두 배척하게 되는데, 불행히도 그 씨앗이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만나봤던 퇴계 이황 선생에게 그 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퇴계 이황 선생이 양명의 글을 읽고 전섭록을 읽었거든요. 전섭록을 읽고 전섭록 논변이라는 글을 썼는데, 성현의 말씀과 다르다고 배척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개 학자가 그렇게 주장한 것은 문제가 없는데, 퇴계 이황 선생은 이제 당대를 대표하는 성리학자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성리학자들에게 그 말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양명학은 이단의 학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척하는 게 주류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양명학이 설 자리가 없어졌던 거죠. 학문적으로 굉장히 큰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양명학의, 조선시대 양명학의 위상이 어땠는지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양명학은 조선시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단으로 배척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입장은 그 학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제 경직된 태도죠. 양명학도 주장 못지않게 엄연히 유학의 정통을 계승한 학문인데, 그리고 이제 유학 전체 역사에서 양명학의 비중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물론 주자학의 비중이 더 크긴 합니다만, 주자학 이후는 양명학의 시대였다고 정리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중이 큰데, 조선에서는 배척받았어요. 그럼에도 조선시대에는 이단으로 간주되었는데, 그런 분위기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유감스럽게도 퇴계 이황 선생이었어요. 15, 16세기 무렵에 조선의 양명학이 전파되었는데, 당시에 이제 퇴계 이황이 양명학은 정주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호, 정의, 그리고 주자의 학문을 이제 아울러서 정주학이라고 하는데, 정주학의 본질과 어긋난다, 뭐 이렇게 발언할 수는 있죠, 사실. 그런데 이제 퇴계가 차지한 그 유학자로서의 위상 때문에 이 말이 단순히 학문적 견해에 그치지 않고 양명학에 대한 일방적인 규정이 된 거죠.
정주학의 본지와 어긋난다.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는 사실 성립되지 않습니다. 정주학이 일단 옳다는 전제가 있어야 이 말이 그 성립되는데, 양명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주학이 옳지 않은 거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아예 정주학 자체가 진리고 정주학의 본지와 어긋나는 것들은 진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니까 뭐 논점 선취의 오류라 그러죠.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유학자들이 불교 이론을 비판했던 한계가 그대로 보입니다. 불교가 왜 잘못됐느냐, 유학과 맞지 않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유학과 맞지 않으니까.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 비판이요. 그래서 전섭론 논변을 인용해 놨는데 한번 보시죠. 양명이 감히 제멋대로 선유의 정론을 배척하고, 선유가 정론인지 아닌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선유의 주장이라고 하는 게 정주학이란 말이에요. 그 정주학의 주장이 정론이고 진리인데 이걸 배척하고 함부로 비슷한 학설을 끌어다 경강부회하여 끌임이 없으니 그 학문의 어긋남과 마음의 병통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썼어요. 사실 이제 이건 뭐 주작을 그 정당하다, 그 이 왕양명, 그 왕수인이죠. 이러면 이제 왕수인이고, 이름도 인을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양명이 주장하는 인은 주작에서 주장하는 인과 다릅니다. 양명은 이제 뭐 교과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지행합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행합일이라는 얘기는 행위 우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예.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건 인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고 나서 인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인을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을 알게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지행합일이라는 게. 이제 그런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이름까지 이렇게 왕수인이라고 지었고, 양명동에서 수행했다고 해서 양명 선생이라고 사람들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예 호로 굳어졌고 학문 명칭으로 양명학으로 불리기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왕수인의 견해를 비판하고 주의 입장이 정당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셈인데, 이게 이제 단순히 학문적 견해를 제시하는 선에 그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제 왕양명이 그러다 이렇게 비판한 게 이제 문제죠. 내용이 보면 감히 선유의 학설을 비판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 사실 학문적 논의를 한참 벗어난 주장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퇴계 유황 선생이 당대 신망을 받는 거유 성리학의 대표자라고까지 인정받았던 분인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그런 후배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뭐 조선시대 내내 양명학이 이단으로 배척되었던 거죠. 참 아쉬운 일입니다. 그 다음 문단 보시죠. 이렇게 해서 양명학은 조선에 도입된 뒤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졸지에 이단이 된 거예요. 그 때문에 양명학을 연구하는 것은 커다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명학이 수도 적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계곡 장류, 지천 최명길. 그 최명길 같은 경우는 왜 뭐 벌써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만 그 남한산성이라는 소설, 그리고 또 영화로 만들어졌죠. 남한산성이요. 거기도 이제 최명길이 나오잖아요. 그 청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결국 국가가 위태로운 상황에 강화를 주장했던 인물이죠. 청나라와 화친해야 된다. 말이 좋아 화친이지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을 주장했던 인물이죠. 김상은을 비롯한 성리학자들은 전부 결사항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사항전하다가 졌거든요. 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 게 이제 지천 최명결이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당대의 비난을 감수했지만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최명길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중에 저 위당 정인보 선생도 위당 정인보 선생은 이제 근대 인물이잖아요. 정인보 선생도 양명학자거든요. 이 당시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당시에 이제 뭐 최명길을 비롯한 이 강화를 주장하는 화친 항복을 주장하는 쪽과 김상환을 비롯한 결사항전을 주장하는 쪽이 인조 앞에서 논쟁을 벌였을 때 결국 인조가 택한 건 항복이었거든요. 뭐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인조가 화친을 선택하니까 선택했을 때 가슴을 쓸어내린 자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김상환을 비롯한 결사항전파들이 실은 속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결사항전을 주장하나 실제로는 자기들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이제 그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위당 정인보 선생이 표현했지 않는가 싶어요. 예, 뭐 그런 정도. 그리고 이제 하곡 정재두 선생. 그리고 이제 이 정재주도 겉으로는 주자학자로 살았습니다. 그럼 주자학자요. 속으로는 양명학자이면서. 샤이 주자학자였던 거죠. 샤이 양명학자였던 거죠. 주자학자라고 하면 이제 배척받으니까. 그랬는데 30대에 병에 걸립니다. 이제 죽게 됐어요. 예, 이제 내가 얼마 살지 못하고 죽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마치 야 그럼 내가 어차피 죽을 거라면 내가 양명학자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밝히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커밍아웃을 해요. 예, 에라이 어차피 죽을 거 나 양명학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스승 남계 박세체에게 편지를 보내서 예, 저는 아무리 봐도 주위의 견해보다 왕수인의 견해가 옳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커밍아웃하고 그냥 사경을 헤매다가 죽었으면 쉬웠을 텐데 죽기는커녕 88세까지 장수를 누립니다. 그렇죠. 죽을 각오로 했는데 필사적생이라고 죽을 각오로 커밍아웃을 했건만 아 이게 그 때문에 장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나는 양명학자다 이렇게 사후들 간에 스승과 이 벗들에게 그걸 다 사실을 다 알렸는데 죽기는 그냥 88세까지 장수했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일로 그 정재두가 양명학자라는 게 조선 천하에 다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 스승이었던 남계 박세체나 또 이제 여러 그 동년배 사후들과 바로 이제 갈라서진 않고요. 설득을 하려고 하죠. 빨리 이단을 버리고 정도로 돌아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회유를 하는데 안 먹히거든요. 안 먹히니까 이제 결국은 완전히 결별하게 됩니다. 남계 박세체도 내치고 그 벗들도 모두 이제 설득을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뭐 서로 욕설에 가까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완전히 단절돼요. 완전히 버려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비주류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뭐, 저, 행장에 나온 내용을 일부를 보겠습니다. 비주류의 길을 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정재도는 포은 정몽주 선생, 우리가 만나봤죠. 포은 정몽주 선생이 11세 손이고요. 그리고 정조부 때는 정조부는 영의정까지 했고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였던 정유성은 우의정까지 했는데, 막상 이제 정재도는 초시에만 급제를 한 뒤에 벼슬을 단념하고, 왜? 양명학자니까. 양명학자가 주자학을 공부해서 벼슬길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학문을 배신하는 행위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단념하고, 그냥 양명학을 공부해요. 그 뒤에 이제, 그 뭐, 조선에는 첨거제도가 있죠. 과거 시험을 보지 않는 선비들이 많으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 커다란 명예처럼 취급됐던 거죠. 이제 성리학자들은 제3의 길이 있는데 첫 번째 길은 조정에 나가서 벼슬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길은 이제 은근 유일로 남는 거고 그리고 제3의 길이 이제 그 제자들을 양성하는 겁니다.
자신의 학문에 매진하는 거죠. 결국 이제 그런 식으로 그 학문에 매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국가적 손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놔둔다면. 오히려 뭐 과거 시험 보러 온 사람들보다 뜻이 더 크다고 하겠죠. 과거 시험 안 보는 사람의 뜻이 과거 시험 보는 사람보다 늘 뜻이 크진 않지만 과거 시험 보는 사람의 뜻은 한정되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죠? 시험 쳐서 합격해서 배설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뭐 지금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의 뜻이 반드시 그런 사람의 뜻보다 높다. 이렇게 공식화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 시험의 그 뜻이 한계가 있다면 그보다 높은 뜻을 가진 사람은 있기 마련이죠. 아마 정제도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었을까. 안 그랬으면 뭐 주자국 공부해서 과거 시험 했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천거를 받아서 나라에 불려가는데 뭐 대체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퇴계나 조식처럼 거절한 것이 많지만 워낙 자주 천거를 받고 또 이제 영조 때에는 영조가 워낙 인정을 하니까 이제 강국하게 부르니까 나아가서 벼슬을 합니다. 그래서 우찬성까지 지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벼슬까지 했던 그런 행정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이제 그 남계 박세채 성리학자죠. 성리학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성리학을 배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때, 34세 때 큰 병을 얻게 되니까 편지를 보내서 저는 양명학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제 결국 그 편지가, 결빌의 편지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박세채에게 함께 배웠던 윤정, 또 그 최석정, 민희성, 이런 이제 성리학자들이 이 정제도의 양명학을 비판하면서 수십 년간 논쟁이 이어져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빨리 이단의 길에서 벗어나서 정도로 돌아오라, 주자학으로 돌아오라, 이런 식으로 이제 권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서로 완전히 결별하죠. 왜냐하면 양명학을 공부한 사람과 가까이 했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자신들도 탄압을 받을 수 있거든요. 뭐 그 정도로 이제 17세기 이후의 주자학은 경직된 길을 걸어갔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랫동안 비난을 받는, 이게 참 괴로운 일이죠. 양심을 선언하면 가까운 사람들과, 예, 불화하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누가 양심 선언하면, 예, 불화하죠. 뭐, 교사가 양심 선언하면 학교에서 쫓겨나고, 감사원에서 양심 선언하면 쫓겨나고 하잖아요. 예. 뭐, 정말 올바른 양심 선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 가까운 사람들과 불화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험난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 88세까지 장수하면서, 청렴한 생활 태도, 그리고 또 탁월한 학문적 능력으로 세상의 존경을 받았고, 또 행정가로 이럴 때는 탁월한 행정 능력으로 영조의 인정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행장의 일부를 한번 읽어보시죠.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을에 선생께서 약한 병에 걸리셨다. 하루는 청사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 자식들과 조카들을 불러놓고 집안을 다스리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귀감이나 경계가 될 만한 것과 자신이 죽은 뒤 처리할 몇 가지를 일러주셨는데 정신은 평상시와 같았다. 밤이 되자 의자를 이어붙이고 방 한가운데에 침상을 만들도록 명하시고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단정하게 누워서 자주 손으로 정중앙을 헤아려 보았다. 잠시 후 조용히 서거하셨다. 정중앙을 헤아려 보다. 정중앙에서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제가 지금 그 고사의 주인공 이름이 기억날 듯 말 듯한데 왜 그 정자가 가난한 선비가 죽었는데 정자가 공자의 제자 정자가 찾아가 봤더니 그 선비를 덮은 이불이
그러니까 죽어서 시신이죠. 시신을 이렇게, 아내가 시신을 이렇게 덮어놓았는데, 발이 이렇게 삐져나온 거예요. 발이. 그러니까, 이불이 작아서, 이불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던 거죠. 혹시 이름 기억나시는 분 안 되십니까? 이런 분 이름을 잊으면 안 되는데, 제가 잊어가지고. 그러니까, 발이 삐죽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정자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사자의 시신을 덮었는데, 그 이불이 시신을 온전히 가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보기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정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불을 이렇게 비스듬히 하면, 발까지 다 덮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권고를 하니까, 그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남편은 그렇게 비스듬히 이불을 덮기를 원치 않고 똑바로 덮기를 원한다. 이렇게 원하면서 똑바로 죽는 것을 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대목이 있는데, 그 이름이 지금 이렇게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알았어요. 이러면 기억이 안 날 리가 없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죽을 때 똑바로 죽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자가 역책했다 그러는데, 역책이라는 말 자체가 또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요 책은 대자리 책, 뭐 이런 뜻이에요. 저 책자로 왜? 이게 아니라. 이제 정자가 그 막 죽으려 할 때, 그 아들인 정원하고 또 동자가 곁에 모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자가 이렇게 정자가 누워 있던 자리를 봤더니 이 대자리가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저 한마디를 해요. 선생님, 그 대자리가 화려하고 고운이 대부의 대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뭣도 모르고 지금 이제 스승이 이제 돌아가실까 말까 하는 그런 순간인데 대자리가 뭐 중요하다고 대자리가 화려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원이, 아들이었던 정원이 조용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자가 이렇게 보더니, 대자리를 보더니, 맞아. 이거 저 계시가 나한테 준 대자리인데 왜 이걸 내가 죽는 이 자리에 깔았느냐. 대자리를 바꿔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원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좀 위급하니까 좀 이렇게 안정이 되신 뒤에 바꾸시죠. 이러니까 정자가 아들을 혼내요. 네가 나를 생각하는 게 저 동자만 못하다. 그래서 당장 바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자리를 바꾸는데 반성 미안이 몰아시다. 자리로 돌아와서 미안, 편안하게 눕지 못한 채로 뭘 돌아가셨다. 몰자는 저 줄사변에 여기 쓴 것 같습니다. 죽을 몰자. 자리로 돌아온 다음에 편안히 눕지 못한 채로 돌아가셨다. 이게 역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자리가 아니면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논어에 보면 이제 불철강식 부다식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러니까 석부정이거든 부자르시다. 뭐. 자리가 부정, 올바르지 않으면 부자, 앉지 않으셨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뭔 쓸데없는 기록인가? 그게 아닙니다. 올바른 자리를 올바르게 하고 앉았겠죠. 자리가 삐딱하거나 해도 앉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이죠. 뭐 수행은 죽을 때까지 이제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끝나는 거고요. 그런 맥락이 있는 거죠. 정중앙을 헤아려 보셨다. 내가 지금 정중앙에서 죽는가? 이제 이게 뭐. 이러니까 이제 이걸 비웃는 말들이 이제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 헤엄 안 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어. 물에 빠져도 개 헤엄 안 칠 정도면 물에, 예, 빠져 죽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 순간에도 이제 그걸 갖고 있는 거죠. 지금은 뭐 조롱거리가 됐습니다만. 예. 보시죠. 지금은 뭐 그런 사람이 없죠. 예. 이제 8월 11일 어느 때였다. 춘추가 88세였다. 이날 저녁에 흰 기운이 무지개처럼 집 앞뒤에 걸쳐 있었다. 구름이 집 위를 덮고 있다가 아침이 되자 마침내 사라졌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주자가 세상을 떠날 때에 주자의 제자 채침이
몽전기라 해서 최첨 주자가 죽기 며칠 전부터 쭉 기록으로 남겼어요. 이제 주자가 죽은 날 그 바람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고 산의 나무가 뿌리째 뽑혔다. 뭐 이런 식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뭐 사실 우연이겠지만요. 며칠 앞서 선생이 병에 사람들이 그것을 조짐으로 여겼다. 이런 조짐을 보는 거죠. 며칠 앞서 선생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임금이 듣고 의에게 가서 살펴보게 했는데 이미 돌아가신 뒤였다. 임금이 크게 슬퍼하면서 예물을 대신과 같이 내렸다. 뭐 대신이었으니까. 석 달 뒤 아무날에 예를 갖추어 집 뒤 성고의 묘소와 가까운 곳에 매장했다. 7년 뒤 문강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강화도에 가면 하곡이 있죠. 그 하곡에 지금도 여기든가 뭐 글자가 좀 이상합니다만 노을하자예요. 노을하자. 그리고 그 하곡에 모셔져 있습니다. 저는 참 운 좋게 그게 2011년인가 2012년인가 경희대 휴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전체가 강화도로 이 수련회 비슷하게 간 적이 있습니다. 놀러 간 거죠. 그런데 마침 저기를 지나게 돼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서 3과 1포 다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제사를 올렸어요. 하곡 정제도 선생 묘소에서 제사를 올렸는데 뭐 사진도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문도 짓고 해서 충문도 제문도 읽고 절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주 좋더라고요. 예, 다음 문단 보시죠. 40세 때 서울을 떠나 안산으로 갔다가 그리고 60세에 이제 다시 강화도 하곡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여기 이제 안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안산이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저 시흥쯤 되는 곳입니다. 60세에 강화도 하곡으로 거처를 옮겨서 평생 양명학 연구에 매진합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른바 이제 강화학파의 시작이에요. 강화학파. 근데 이제 그 강화학파의 최후는 이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 것으로 끝났죠. 강화학파는 양명학자뿐 아니라 월사 이정구라는 학자가 있는데 뭐 이 시기 이제 최고의 문장가였는데 그 이정구 같은 당대 제일의 문장가가 강화의 뿌리를 내리면서 이른바 이제 강화학파 전통을 형성합니다. 강화학파의 후손들은 훗날 조선이 망하자 나라를 구하기 위해 만주로 대거 이주해서 학교를 세우고 이게 이제 이른바 신흥무관학교죠. 구국활동에 참여했는데 한 명도 돌아오지 못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미스터 션샤인에 나온 것처럼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전쟁이죠. 실패한 전쟁이고 진전쟁입니다. 진전쟁이야말로 제대로 조명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학교가 이제 또 신흥무관학교 그런데 그건 좀 이따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정제도의 양명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명학이 비판했던 주자학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주자학과 양명학이요. 주자학과 양명학의 결정적 차이는 인식이론에서 비롯됩니다. 격물치지부터 달라요. 본래 이제 대학에 나오는 격물치지장이 있죠. 그런데 불행히도 이 격물치지장이 망실되었어요. 그러니까 주자가 보망장을 써서 사라진 것을 보충하는 보자요. 화이트보드에 쓰면 늘 미끄러져가지고. 글자가 이상해집니다. 보망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인식의 문제를 다루는 해당 장만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충해서 넣은 게 주희의 격물치지 보망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격물을 주자가 이 치지는 알멀치 극진히 한다. 알멀 분명히 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불선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선하게 행동할 수 있고 또 불선을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치지를 하려면 치지는 제 경물이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망실되지 않고 요 문장만 남아 있는 거예요. 치지는 경물에 있다. 경물에 달려 있다. 그러면 이제 이 경물이 인식의 출발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학문의 목적 자체가. 주자는 격을 지 이러다. 나아가다 이런다 이런 뜻으로 풀이를 해요. 정당한 해석입니다. 격자가 그런 식으로 쓰이는 용례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쓰이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에 격 나아가서 궁리한다. 그 격물 궁리예요. 사물에 물에 격 나아가서 궁리 궁기리 궁기리 그 사물의 이치를 궁구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물의 이치를 알려면 그 사물에게 나가야 된다 할 때 이 물은 사야라 또 이렇게 풀이를 해요. 일이다. 그러니까 주자의 경우에는 사사물물 일일마다 물물마다 궁기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자의 학문 그 인식이론의 바탕인데 왕양명은 요 격자가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격을 지라고 풀이하는 게 틀렸고 바로 잡는다는 뜻으로 봐야 된다. 정야라. 또 정으로 풀이되는 용례도 많습니다. 뭐 격군심집이 뭐 맹자에 보면 격군심집이 군주의 그릇된 마음이거든요. 격군지 비심이에요, 이게. 군주의 그릇된 마음을 격,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격자를 쓰면 바로잡는다는 뜻이 되고, 주자처럼 뭐, 지자로 보면, 격우상하 하시니라, 뭐, 서경의 용례가 나와요. 격우상하. 이제 그 서경의 첫 번째 문장이, 뭐, 와리학 개고제 요한대 헌명문사, 뭐, 안안하시며, 윤공 극행하시며, 격우상하 하시니라. 요인금의 덕이 상하, 하늘과 땅의 높이로는 하늘, 낮게는 땅끝까지 격 이르렀다, 미쳤다 이런 식으로 쓸 때는 지 이렇게 쓰이거든요. 그 외에도 뭐 수많은 용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용례에 따라서 경물을 주자는 사물에 나아간다 이런 뜻으로 봤고 왕양명은 사물을 격 바로잡는다. 그리고 주자는 사와 물을 다 얘기를 했는데 왕양명은 오직 사라고만 봐요. 오직 사. 이제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 인식의 차이가 나오는데 뭐 설명을 한번 보시죠. 주자학과 양명학의 결정적 차이는 인식이론에서 비롯됩니다. 유학의 인식이론은 경물치지, 경물론인데 뭐 대학에 나오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대학이라는 책은 나의 수양에서 출발해서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온 천하를 다스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숙이, 그 수신에서 제가 치고 병천하. 자의 사회적 확장입니다. 내가 곧 세계다. 뭐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대학의 세계관인데요. 대학은 내가 곧 세계다. 뭐 이런 방향이라면 중용은 내가 곧 우주다. 이런 지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신입니다. 수신을 하려면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경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신을 하기 위해서는 경물부터 시작해야 한다.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자가 지구평천하. 이게 8조목이잖아요. 8가지. 수신을 하려면 마음을 바로잡아야 되고, 경물치지, 성의정심, 이런 식으로요. 마음을 바로잡으려면 의지를 진실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의지를 진실하게 하려면 알을 극진히 해야 된다. 곧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불선인지 분명히 알아야 불선을 피하고 선을 실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경물이 뭐냐? 주자의 풀이에 따르면 천하의 사사물물에 나아가서 이치를 궁구한다. 그래서 경물이 경물 궁리를 정물이 궁기리 이 격자를 즉
적자도 이제 이 나아갈 적자거든요. 적자. 뭐, 임금 자리로 나아가다. 그게 적이죠. 적이. 정물이 궁기리고 천하의 사사물물을 다 궁구하는 게 학문 방법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앞서 여러 차례 그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양명은 그런 인식론에 반대합니다. 어떻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자의 학문 방법론에 따라서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 이야기는 앞서 이제 서경덕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죠. 화담 서경덕은 3년 동안 했는데 왕양명은 일주일 동안 했죠. 일주일 동안 그냥 용맹정진해서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뭐가 왔습니까? 정신착란이 왔죠. 사실은 이제 주의의 본래 의도를 완전하게 이해했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갸우뚱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왕양명은 용맹정진해서 일주일 친구하고 같이 이 대나무 앞에서 대나무의 이치를 궁구하려고 해봤는데 친구는 사흘 만에 도망가 버렸고 혼자 남아서 7일 동안 했는데 7일 만에 대오각성하기는 커녕 정신착란 귀신이 보이고 해서 이 왕건 아니다 이렇게 포기한 거죠. 그리고 만년에는 왕양명이 또 자기 입장을 또 바꿔요. 주자의 입장과 서서히 가까워져요. 재미난 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자와 다른 길을 간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래서 자기만의 수양 방법을 새롭게 개발했는데 왕수인은 정제도는 왕수인의 방법이 옳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저 그럼 순서대로 한번 따져보죠. 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도리인지 알아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도덕인지 모르고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그래서 주자학에서는 선지후행. 선지후행을 뭐 아주 강하게 주장했다기보다는요. 알미 먼저고 알미 먼저고 그런 뒤에 실천할 수 있다. 부득불 선지후행 그랬어요. 부득불.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선지후행일 수밖에 없다. 선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리고 선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왕양명이 이제 그게 아닌 거죠. 말부터 이제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왕수인은 뭐가 도덕, 무엇이 선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실천부터 해봐야 한다.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자식으로 주자를 일종의 그 주지주의적 그 학풍으로 본다면 머릿속에서만 따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머릿속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실제와 머릿속에서 따지는 것과 사유와 실제의 실험과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머릿속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는 안 되고 일단 실천부터 해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바로 그게 지행합일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왕양명의 견해를 직접 보기보다 이 하고 정제도 선생이 그를 통해서 왕양명의 견해를 한번 보시죠. 그 하곡집에 나온 대학설, 대학풀이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인용되어 있습니다. 대학에서 격물치지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인가? 격은 주자가 말한 것처럼 나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잡는다는 뜻이다. 이게 왕수인의 견해예요. 격은 정리하라, 바로잡는다는 뜻이다. 다르지 못한 것을 바로잡아서 발음에 이르는 것이다. 예, 이게 참 이런 문장이 참 없던 말을 탁 꺼내는 건데요. 그게 주자의 원래 문장이에요. 정자는 정야라. 정치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잡는 것이다. 이게 공자의 말씀이거든요. 정치라고 하는 거는 바로잡는 것이다. 이렇게 만 이야기를 하니까 뭐 바로잡는다는 거지 뭐 이렇게 이제 물음표를 떠올릴 법한데 주자의 풀이를 보면요 정기 부정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렇게 탁 풀이를 해놔요. 그럼 뜻이 명백해지죠. 그 흔적이 그대로 보이네요.
그럼 격의 뜻이 뭐냐? 바르지 못한 것을 잡아서 바르며 이르는 것이다. 주자의 문장을 써서 주자에 반대하는 겁니다. 서경에 조기가 말하기를, 서경에 나오는 일부 인용구예요. 먼저 왕을 바로잡겠다 나와요. 이때 격자가 쓰이거든요. 선 격기 왕 먼저 왕을 바로잡겠다. 이때 격자가 정자로 쓰이거든요. 바로잡을 정자. 그리고 또 서경 정명편에도 그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는다. 격기 비심할 때 격자가 역시 바로잡는다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리고 맹자에도 아까 제가 격군심지비 썼죠. 그때도 격자가 바로잡는다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서경 요전편도 주자와 해석이 달라요. 여기서 아까 제가 격우상하 할 때는 주자는 격우상하를 요인금의 그 밝은 덕이 상하에 이르렀다 지 이런 뜻으로 풀이를해요. 그런데 이제 정제도는 요인금이 올바른 덕으로 상하를 바로잡았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거예요. 서경 해석도 다. 그리고 또 시경 정면편에 일이 있으면 법칙이 있다. 물자를 주자처럼 사사물물, 물과 사를 다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물자를 사로만 봅니다. 그걸 이제 시경 정면편을 인용해서 일종의 고정을 하는 거죠. 일이 있으면 법칙이 있다. 이때 물은 사위 뜻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또 서경 필명편에 작은 일도 부지런히 소물이라고 나오는데 그때 이 물자는 사의 뜻으로 쓰이거든요. 작은 일도 부지런히 할 줄 안다고 했고 또 중용에도 진실함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다. 중용이 어려운 책이에요. 중용에 보면 불성이면 무물이라. 진실하지 아니하면 되는 일이 없다. 예, 요 사예요, 사. 진실하지 않으면 물건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되는 일이 없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악기 얘기 악기 편에서도요. 일에 감흥하여 움직인다고 할 때 물건 물자가 쓰이거든요. 또 일에 이르러 자각할 줄 알게 된 이후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형성된다. 그랬는데 이게 전부. 격자를 발을 정자로 보아야 하고 물자를 일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자의 풀이가 틀렸고 왕수인의 풀이가 옳다 이렇게 증명을 해나가는 겁니다. 네, 풀이를 보시죠. 정제도의 이걸은 격물은 천하의 사사물물에 나아가서 이치를 공고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물을 바로잡는다는 뜻이라고 주장한 왕수인의 견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죠. 격자에는 나아가다는 뜻 이외에 이르다, 바로잡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설에서 정제도는 격자는 바로잡는다는 뜻이라고 풀이하고요. 바르지 못한 사람을 일, 정치, 사람을 바로잡아서 바름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격물이다. 이렇게 풀이를 한 거죠. 그럼 뭐 격우상하요. 이건 이제 서경 요전편에 나오는 말인데 주의 제자 채침의 주석에 따르면 주의가 서경은 직접 주석을 남기지 않았고요. 제자였던 채침에게 서경 집전을 쓰게 하죠. 서경 주석입니다. 주자가 인정한 서경 주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해석과 달라요. 상하에 이른다 이런 뜻으로 채첨이 풀이를 했는데 정제도는 격우 상하를 상하를 바로잡는다 이런 뜻으로 풀이한 거죠. 서경을 보면 격우 상하 앞에 광피사표 격우 상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채첨의 풀이를 따르면 요인금의 덕화가 사방의 바깥에까지 입혀져서 상하 하늘과 땅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런데 정제도의 풀이를 따르면
요인금의 이득화가 사방의 바깥에까지 입혀져서 상하를 바로잡았다. 이런 뜻을, 이런 뜻으로 이해를 했으니까 격자의 성을 완전히 다르게 본 거.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유성격왕이오사, 뭐 이렇게 격기비심, 격군심집이 이런 격자는 주의나 채침도 모두 바로잡는다는 뜻으로 봤으니까 여기서는 차이가 없고요. 정제두는 격자의 대부분이 바로잡는다는 뜻으로 쓰였다는 것을 근거로 격물의 격도 나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잡는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요. 물 또한 주의처럼 사사물물로 보지 않고 오직 사로만 봐요. 이것도 이제 서경, 중용, 예기 뭐 이런 데서 물자가 그 일사자의 뜻으로 쓰인 용례를 들어서 일일이 입증을 한 거죠. 그리고 주의도 격물의 대상에 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결정적 차이는 주의가 말하는 사물은 밖에 있는 거고 왕순이 말하는 사물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관계를 형성하는 향내적인 의미의 사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이제 아주 다른 거죠. 결국 격자와 사자에 대한 풀이는 모두 고전의 용례를 들어서 입증한 것이므로 이 정제도의 이 주장은 논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시죠. 주자학과 양명학은 유학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같지만 수양이라는 측면에서 다르고 진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주 달라요. 왕수인도 정물궁리, 사건 속에 나아가 진리를 궁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이치가 내 마음뿐 아니라 밖의 사물에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왕수인은 그런 거 없다. 모두 다 나에게 갖춰져 있다. 그러면서 맹자가 얘기한 맹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물 개 비어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만물이 모두 비어아 나에게 비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이렇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만물이 뭐 이 나 안에 만물일이 있는 그대로 갖추어져 있을 수는 없죠. 만물을 이해할 수 있는 리가 다 이 안에 갖추어져 있다. 그런데 이 리는 주자의 입장에서는 성정리예요. 성이 곧 리예요. 그런데 왕수인은 심정리예요. 심이 곧 리예요. 주자의 입장에서는 심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은 진리가 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성과 정을 합쳐서 심이라고 하거든요. 성은 진리고 정은 때에 따라서 진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성만 인정하는데 왕수인은 그렇게 복잡하게 보지 말고 심 자체가 리다. 심 자체가 진리다. 그래서 심을 바로잡고 그 마음에 따라 움직이면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만가 계시 성인이라. 거리에 가득 찬 사람이 모두 성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평등으로 나아가는 거죠. 주자학에서는 평등 이론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주자학에서도 이론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하고 그리고 또 누구나 인위예지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양을 하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건 이론적으로 열려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왕여명은 곧바로 거리에 망가는 망가지인이거든요. 거리에 가득한 모든 사람이 성인이다. 자기 마음을 바로잡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면 누구나 다 성인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게 이제 양지양면론인데 그것도 이어서 나오니까 한번 보시죠. 예,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왕수인은 맹자가 만물이 모두 다 나에게 갖춰져 있다 이 말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만물이 다 나에게 갖춰져 있다는 뜻이 아니라 만물을 이해하는 이치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만물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죠. 그 내 마음 외에 달리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잘 붙들어두면 올바른 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향내적이죠. 그러니까 주위처럼 외부 사물에 나아가서 그 사물의 이치를 이해한다는 입장은 학문의 방향이 틀렸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 다음 문장요. 주위는 심 자체가 리는 아니고 심 안에 있는 성만 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라 할 때도 사단의 근원, 사단이 네 가지 실마리잖아요. 무엇의 실마리냐면 사덕의 실마리, 인어예지의 실마리고 그 사덕이 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이제 심 안에는 성과 정이 있는데 성이 움직여서 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주자학자들은 성은 진리고 정은 반드시 진리는 아니다 이렇게 파악하는 거죠. 심은 당연히 바로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왕수인은 그런 식으로 골치 아프게 성정심으로 인간의 마음을 나누는 것은 너무 지리멸렬하다. 그러니 간단하게 심정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수양 방법 자체가 간단해요. 오직 내 마음만 붙잡으면 된다. 마치 이제 그 불교와 유사하죠. 이 점에서 주자학보다도 더욱 유사합니다. 그래서 직지인심 견성성불 곧바로 그 불성을 곧바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모든 중생이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저 또 이기론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계속 보시죠. 주인은 우주와 인생의 경계를 설명하기 위해 이기론을 수립했는데 왕수인은 그런데 관심을 두지 않고 양지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도덕적 실천을 촉구할 뿐입니다. 그게 이제 치양제예요. 치양제. 양지를 치, 극진히 한다. 양지만 극진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양지는 사람 누구나 갖고 있는 거고요. 양지는 나에게 있는 어진 지혜인데 본래 양지라는 말은 양능과 함께 맹자에 나오는 말로 양지는 뭐냐면 인지소 불화기능자예요. 사람이 소불학 배우지 아니하고서도 능 잘할 수 있는 것 그게 양지다. 양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지 않고서도 잘할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 이제 인지소 불려의 지자 이기 양지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양지와 요 양능과 요게 이제 양능이고 양지가 또 있다 이거예요. 양능은 양능은 배우지 않고서도 잘할 수 있는 거고 양지는 생각하지 않고서도 이미 알고 있는 것. 이걸 양지 양능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리된 걸 보시죠. 본래 양지라는 말은 양능과 함께 맹자에 나오는 말로 배우지 않고서도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것이 양능이고 생각해보지 않아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양지와 양능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동생이 형을 따르는 것 이런 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잘 안다. 왕수인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양지 양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극진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달리 공부할 필요가 없다. 옳고 그럼이라는 게 주자학처럼 어려운 공부를 해야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어떨까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오름을 꼭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나쁜 짓 더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네. 왕양명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동생이 형을 따르는 것, 우애하는 것, 뭐 이런 거예요. 배워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타고난 걸까요? 왕량명에 따르면 타고났는데 사람들이 망가뜨려서 그런 양지양능이 점점 사라진 결과 악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주자학자 같은 경우는 잘 배우지 못해서 악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과 행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주자학은 선지후행을 주장하고 양명학은 지행합의를 주장하고요. 이건 뭐 그 상식이죠. 주인은 부득불 선지후행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자학이 선지후행을 한다고 해서 실천을 반대해도 된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도리어 이제 그 주자학이 한당유학을 비판하면서 한당유학이 실천을 반대하고 자꾸 예설에 얽매였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니까 주자학 역시 실천을 중시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렇다 해도 주인은 선을 실천하려면 먼저 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위해 탐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 부득불 선지유행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와 행을 분리했다고까지 이야기할 수 없다 해도 이른바 이제 주지적인 경향, 태도를 버리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수인은 양지론을 통해서 인간은 선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남은 건 뭐냐? 실천밖에 없다. 예, 어쨌든 정제두의 이 같은 견해는 당시에는 이단으로 비판받습니다. 사실 자신이 살았던 시대 정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주자의 근본 정신에 투철하자면 주자학자들이 정제두의 주장 또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당시 주자학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불행히도요. 그러니까 뭐 주자학을 제대로 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권력화된 사대부들이 주자학을 통해서 자기 학문의 기득권을 주장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정제두는 그런 현실을 잘 알고 뭐 나름대로 현명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양명학을 공부했어도 그리고 그 세상에 그것이 알려져서도 희생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였던 그 신대우가요, 뭐 큰 대자 기두자 쓰는 제자인데 이렇게 썼어요. 벼슬에 나아가서는 영화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진 불건명, 진은 나아간다, 벼슬에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퇴 불건명, 물러나서는 명예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벼슬 할 때는 부귀 영화를 누리려 하지 않았고 물러나서는 명예를 탐내지 않았다. 그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처신했기 때문에 희생당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오히려 명예를 누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잠깐 쉬셨다가 다시 뭐 정제두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